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룹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미국사를 아무리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남북전쟁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신다고요? 예.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아메리카 합중국과 아메리카 연합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내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승리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남북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노예제와 남북 간의 경제차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만약에 지금까지 미국이 남북으로 나뉘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일단 남부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노예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제 대답은 노입니다. 물론 남북전쟁의 효시가 노예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남부주의 경제들도 대부분 노예와 관련된 게 깊었고요. 하지만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 노예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1888년 브라질에서 노예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모든 서구권 국가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는데요. 남부주가 계속해서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적인 비난도 감수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이 많이 신장한 시절인지라 아무리 늦어도 19세기 후반쯤에는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부주가 노예제를 폐지하게 되면 노예에 의지하고 있던 남부의 수많은 경제시설이 몰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게 될 겁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경제제재 받을 바에는 노예제를 폐지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죠. 남부주들은 차악을 선택한 겁니다. 미국은 1823년 멀로 독트린 이후로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이 멀로 독트린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메리카는 전부 다 미국 거니까 유럽 놈들 꺼져! 이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남북이 나뉜 상태잖아요. 이러면 아메리카의 미국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멀로 독트린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파나마 운하의 개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나마 운하의 시작은 프랑스였습니다. 하지만 미서전쟁과 태평양에 진출해야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겹쳐지면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공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서로 견제하고 난리일 텐데 언제 태평양이 진출하고 언제 스페인이랑 전쟁해요.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의 개통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파나마 운하는 프랑스가 건설을 할 거고요. 파나마 운하 개통의 지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도 어느 정도 주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역하려면 아메리카를 삥 돌아야 하니까요. 미국이 약화됨에 따라서 유럽의 열강들은 다시 아메리카에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다시 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고 안간힘을 가하겠죠. 미서전쟁도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 필리핀이 계속해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 것이고 카리브해 일대의 스페인 영향력도 강대했을 겁니다. 어쩌면 멕시코의 국력이 미국을 압도하는 상황이 마련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또 프랑스의 영향력도 강해집니다. 파나마 운하를 프랑스가 개통하게 되니까 전 세계 무역 경제력에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겠죠.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프랑스 운하를 영국에게 뺏겼는데 다시 막강한 운하를 얻게 되니까 프랑스의 역사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던 프랑스가 다시 반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미서전쟁은 단순히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전쟁이었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 영향을 미쳤죠.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협정이 있습니다. 다들 한국사에서 얼핏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한다는 내용의 밀약이었죠. 서로 인정해준 거예요. 근데 미서전쟁도 안 일어났고 미국의 영향력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가 좀 늦어집니다. 일본이 1905년 이후에 급속도로 조선을 식민지화했잖아요.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스라테프트 밀약 뿐이었죠. 미국이 인정을 해줬으니까요. 근데 여기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식민지화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봤자 5년에서 10년 정도? 예, 조선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1차 세계대전을 동맹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독일이 이기는 거죠. 독일이 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게 되니까 미국의 주 병력이 오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판단한 독일이 너무 지나친 공격을 감행해서 전선이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아니 하루에 만 명씩 오는데 당연히 압박이 오지. 근데 미국이 서로 대립을 하는 상황이라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못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역량 한계에 다다른 협상국이 먼저 지지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전세가 독일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동부전선이 러시아 혁명을 없어지고요. 그래서 가까스 독일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까스로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1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이기게 되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토해내야 했을 겁니다. 실제 독일 역사처럼 말이죠. 세계 패권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독일로 움직이게 되는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는 파시즘이 득세하게 되는데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극단주의학을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독일의 나치가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세계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패권을 독일이 지게 됩니다. 미국의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어떤 나라와 대립을 할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피해도 벗어났고 1차 세계대전 때 협상국으로도 참전을 했습니다. 독일의 식민지를 공격했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 간의 대립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냉전체제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또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도 없었을 테니까 미친 듯이 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했겠죠. 어쩌면 스페인 식민지인 필리핀을 확보하고 인도차이나도 전부 다 먹었을 수 있었겠네요. 또 1차 세계대전의 승전의 영향으로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의 아시아 식민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과 독일 간의 전쟁 휴식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도 2차 세계대전은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발생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핵개발에서 네 이렇습니다. 미국은 19세기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전세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도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 미국을 양분해버렸으니 역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계속 분단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었을 거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